2부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다. 추가 2. 6월 12일 점심 이후의 상황. 이게 막 이슈가 되는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저희는 절대 즐기는 게 아니고요. 즐겁지도 않아요. 사실 어제 처음 글쓸 때만 해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아씨 이거 쓰면 관심이나 가져줄까 이런 걱정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이 보셨네요.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참고로 들어보니까 그 4층에 있는 아저씨는 그나마 대화가 좀 된대요. 하지만 완전 빼빼말랐고 힘도 없는 사람이라 절대로 죽어도 그 할머니랑 마누라는 못 이긴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4층에 애 엄마랑 할머니는 물론이고 7살짜리 그 아들까지 같이 올라와가지고 한바탕 난리 났어요. 거기다가 피까지 봤는데 뒤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진짜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아까 글 쓰고 저는 점심을 준비하는데 3층 둘째 딸이 자꾸 제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겁니다. 당시 아래층은 기도를 하는지 아멘아멘 하더니 또 찬송 부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랬습니다. 엄청 큰 결심을 하고 왔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쿵쿵거리셔도 돼요. 변기 커버 탁탁 치셔도 돼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허락을 했는데 왜냐하면 4층에서 제일 많이 내는 소리가 바로 발망치 그리고 집안 문 쾅쾅 닫는 거 농담이 아니고 하루 100번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 물건 떨구는 소리랑 거기다 특히 변기 커버 아니 이거는 왜 그러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예 막 깨 부시는 그런 소리가 나요. 거기다가 고성방가 애기들 돌고래 초음파는 보너스 아무튼 제가 괜찮으니 하세요 라고 하니까 2층 아기 엄마는 살짝 주춤하는 게 보이고 3층 둘째 딸은 막 까르르르르 완전 신나하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는 쾅쾅쾅 아예 그냥 거실 바닥을 박살낼 기세로 한 10번 정도 뛰어요. 솔직히 그래요. 하라고는 했지만 제 심장도 바닥이랑 같이 쿵쾅쿵쾅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쿵쿵이는 시작이 된 거고 또 본인들이 나중에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속이라도 푸시라고 그냥 냅뒀어요. 이 과정에서 웃음소리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3층 둘째 딸 순간 미친 여자를 보였습니다. 막 까라라라라 이러면서 막 아하하하하 쾅쾅쾅쾅 이러다 보니 저희 강아지도 덩달아 왈왈왈 짖어대고 그리고 머뭇거리던 2층 아기 엄마도 3층 둘째 딸의 그런 행동을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쾅쾅쾅 처음엔 머뭇머뭇 완전 소심하게 살살 하더니 나중엔 완전 신나게 쾅쾅쾅 쾅쾅쾅 이때 저희 집 박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랬죠. 이런 행동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당해온 그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였지만 때마침 아래층이 예배를 보고 있었기에 그 복수의 쾌감이랄까 효과는 거의 2배 이상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후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래층 현관문 소리가 쾅 하고 들려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쾅쾅쾅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예 맞아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올 것이 온 거죠. 이제야말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쾅쾅 소리에서 농담 아니고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가 진짜 완전 초긴장 상태가 됐는데 2층 아기 엄마가 제일 먼저 용기를 내더군요. 흠 드디어 왔네요. 제가 먼저 한번 나가볼게요. 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우리 원래 되게 친한 친구예요.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나는데 서로 쌍욕까지 할 만큼 아주아주 친하죠.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아기 낳고 아직 몸도 제대로 못 푼 산모인데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는 마치 폭주 기관차 같은 3층 둘째 딸을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씨 이거 안되겠다 싶은 마음에 그냥 집주인인 제가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3층 딸이 저를 따라왔고 바로 제 옆에 딱 서줬어요. 완전 든든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4층 애 엄마가 도끼눈을 뜬 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닫지 못하게 보자마자 바로 탁 하고 손을 문을 딱 잡더라고 이렇게. 그리고는 이건 뭐 마치 한 3년 정도는 당한 사람처럼 미친 개소리를 씨부려대는데요. 대충 추려보자면 이래요. 미친가?
아니 집에서 뭐 한다고 계속 그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아니 설마 우리 예배 본다고 그거 시끄럽다고 이러는 거야? 뭐 머리가 딱딱 울릴 정도로 시끄럽다고. 거기다가 집에 노인도 계신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개 좀 조용히 시켜라. 개 짖는 거 그동안 많이 참았다. 진짜 확 개 얼굴에다 독약 던져버린다. 이러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미친 소리를 퍼부를 대는데요. 다른 말은 그렇다 쳐도 저 독약 이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빈말로 개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죽이겠다. 그런 느낌이 팍 들었어요. 장난으로 빈말로 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비록 위층에 살고는 있지만 당신네들 그 미친 소음 매일매일 견디고 산다고요. 새벽 2시까지 애들 난리쳐도 다 참았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았어. 근데 그게 뭐 내 기꾼형이 썩어서 그런 줄 아세요? 어? 그리고 똑바로 알아두세요. 주야간 구분 없이 몇 분 이상 지속되는 소음은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더라고. 사실 이때 속으로 많이 떨렸지만 바로 옆에 미친 여자가 있어서 그런지 3층 딸 말은 잘 나오더라고요. 든든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진짜 웃겼던 게 이 4층 여자 도대체가 얼마나 흥분을 하고 올라온 거면 바로 제 옆에 3층 둘째 딸이 서 있는데 그걸 못 봤나 봐요. 아무튼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4층 애 엄마는 물론이고 아까 그 미친 할머니까지 올라와가지고 합세를 했죠. 막 욕을 하면서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진짜 글로도 쓰기 싫은 저주를 퍼부었고 10원짜리 욕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랬죠. 녹음 중이라 물론 욕은 안 했어요. 잘 할 줄도 모르고.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도 절대 참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데 안에 있던 2층 아기 엄마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아마 저희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게 좀 미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기 엄마 얼굴을 보더니 이 4층에 있는 악마들이 더 흥분해서 미쳐 날뛰네요. 아니 이 잡것들 봐라. 그래 서로 짜고 이 지랄 했던 거고 만 그래 쪽수로 위협도 하시겠다. 그래 좋아 우리도 경찰에 신고한다 이러더니 폰을 찾아요. 근데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폰 가지러 간다면서 이 아줌마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내려간 사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 집 7살짜리 애 있죠 아들 얘가 갑자기 자기 집에서 우다다다다 튀어나오더니 계단을 뛰어 올라와요. 그리고는 2층 애기 엄마한테 이 돼지야 죽어 나 때문에 우리 집 시끄럽잖아 죽어 이 돼지야. 실제로는 욕도 했어요. 그 외에 TV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보신 적 있죠? 거기에 나오는 애들 진짜 미친 애기들 완전 정신 나간 거.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옆에 있던 자기 할머니를 주먹으로 막 팍팍팍 때리는 거예요. 절대 정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 사이코 같았죠. 거기다가 손주보다 훨씬 더 미친 이 할머니 아까는 5만대만 쌍욕이나 쌍욕을 다 하더니 손자가 때리니까 아야 이 소리만 하고 있고. 아무튼 야 진짜 못 볼 꼴까지 다 보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할머니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같은 그 아무튼 그 날카로운 물건으로 2층 애기 엄마를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지 마 이러면서 막아섰거든요. 그러자 이 아이가 더 흥분을 하더니 막 고함 지릅니다. 초음파 이러더니 들고 있던 그걸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결국에 2층 아기 엄마 내 손가락 위에 그 손등까지 싹 다 베었고요. 이때 피 되게 많이 났는데 조금 이따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 닦아내고 찍은 거예요. 아무튼 피를 봐서 그런가 순간 패닉이 빠져버렸고 이때 막 진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다행히 마트 배달 아저씨가 말려주셔가지고 주문한 게 있었거든요. 딱 그 타이밍에 오시더라고. 아이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겨우겨우 그 집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층 아기 엄마는 곧바로 본인 집으로 갔고 그 3층 둘째 딸은 저랑 같이 있어요. 다친 건 신랑이랑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현재 4층은 지금까지 뜻도 보도 못한 온갖 소음과 더불어 천장, 벽 두드리기, 화장실에서 무슨 년 욕하기 등등등 완전 미쳐 날뛰고 있네요. 짐승들 같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잘못 건드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괜히 큰일 생긴 것 같아.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심장이 막 조마조마. 거기다가 저한테 엄청나게 미안해하는 2층, 3층 사람들 보는 것도 되게 불편하고요.
저 정말 본의 아니게 이 엄청난 전쟁에 참전하게 된 건데 뭐랄까 연합군이 패배한 느낌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미친 척하고 같이 뛰자니까. 뛰자니 솔직히 너무 무섭고. 아니 아까 어떤 댓글에서 층간소음은 무조건 위층이 갑이라고 했는데 그 말 진짜 맞는 말 맞아요? 일단 3층 막내딸이 오늘 밤은 저랑 같이 자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용감해도 그렇지 얘 이제 겨우 23이고 저도 고작해야 26입니다. 뭐 벌써 언니 동생 하나 봅니다. 지금도 막 머리를 합치고는 있는데 그래 본들 무슨 오합지졸들끼리 뭉쳐가지고 작전 짜는 느낌이에요. 막말로 말이 아니라 힘으로 싸운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 집 어른들은 둘째치고 아까 그 7살짜리 애 얘 진짜 제정신 아니거든요. 아무리 어린애라 해도 그렇게 눈깔 뒤집고 달려들면 거기다 아까 그 무기까지 손에 들고 있다면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 이 글을 쓰는 저조차도 믿기질 않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프네요. 7살짜리 아기가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라니. 막말로 더군다나 실수로라도 저희가 때리게 되면 그건 진짜 끔찍하죠. 그렇죠. 진짜 심장이 계속 벌렁거려서 아까 3층에서 가지고 온 청심환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 지금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 그래요. 우리 신랑한테 그 어떤 걱정도 끼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럼 일 못하잖아. 주말 부부인데. 그래서 전 이걸 알리기가 싫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선배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경찰. 아랫집에서 아까 진짜 신고했어요. 신고를 했고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경찰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한 상황 전부 다 얘기했고 손을 다친 2층 애기 엄마는 일단 고소와 관련해 남편분하고 상의를 한다곤 하는데 어찌 될진 아직 모르겠네요. 애기가 그런 거라서. 아무튼 지금 저희 상황은 이렇게 됐고요.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으면 글 올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물로 씻었는데 이게 손이 빈 거야. 피가 이게 찔린 것 같고 이게 피 툭툭 떨어져 있네요. 이야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고 또 올라오면 추가 글 올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멘.